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준비해본 것은 이제, 티타늄 마트 4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인트 21%, 인트 15%, 인트 15%, 인트 15%를 준비해보았는데요. 자, 이번에 해볼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티타늄 마트. 제가 구매했던 가격은, 인트, 잠깐만, 이거 적어보자. 15억 7천만 원. 그리고, 12억. 15% 12억. 15% 12억. 11억 5천. 자, 이것이 어떻게 할 시나리오인가? 그러면은 저희가 9%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6% 이렇게 해가지고 좀 팔린 거 없을려나? 잠깐만요. 유니크 요런 식으로 팔 예정인데요. 15% 해가지고, 12억에 샀죠. 이건 마력시 붙어 있어서 좀더 나갈 것 같고. 대강 시나리오는, 아까 전에 966짜리 22억 3천에 팔 거고, 좀 최근에 팔린 거 없을라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팔 예정이고요. 15%짜리는 없나? 파는 거에서 보면 되겠구나. 파는 것도 없네요.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 예정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뭐할 거냐? 주운작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미리 준비 다돼 있습니다. 주운 준비 다돼 있고요. 아마 1700원 이하로 산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저도 이제 실수를 안 해야겠죠, 저것처럼. 마력 30%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10작을 해야 되니까는 그래도 한 7작 정도? 6, 7작? 7작은 돼야 되지 않을까? 30%니까? 30%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59%가 되죠. 제가 손재주 말립인 것도 있고, 길드 효과도 있으니까, 최소 6, 7작은 돼야지 좀, 한번 비벼볼 만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나리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자, 7작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다른 것부터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력작을 해야 됩니다. 실수하면 됩니다. 이 장사 어떻게 괜찮아 보입니까? 여러분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아, 나쁘지 않아 보이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6작. 6작도 할만하지. 망치 떠돌기 갈김 되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유니크 이제 유자미 있었어가지고. 티타늄마트가 유니크짜리가 좀 싸게 잘 나왔어요. 이럴 때 이제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6작에서 시작할 거냐, 7작에서 시작할 거냐, 이게 참 중요한데. 일단 이건 이노해야 되겠다. 그래도 6작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준으로 할게요.
그래. 그래도 개인적으로 7작 했으면 좋겠는데. 망치 그냥 100% 사가지고 7작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요. 주은 가격 얼마 안 들어가지요. 아이, 이노 해야겠다. 이거부터 할게요. 저주 먹은 것 같은데. 세 번 실패했죠. 실작하기도 쉽지가 않네. 확률이 높은데. 아, 이것도 이노 해야겠네. 그냥 이노 센터를 사올까요? 아, 내 본캐에 이노 있는데. 자, 주문회원적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원 정도 하고요. 이노 센터가 한 800 정도 하잖아요. 와우. 주문으로 갈까요? 주문으로 가자. 주원으로 할만하네. 맞나? 비슷한 것 같은데? 확률도 그렇고, 1000만원이면은. 그지? 그렇게 차이 없, 확률 10% 차이가 크긴 하지. 그죠? 생각보다 잘 안되네요. 야, 이 두개가 고생이네. 앞에거는 잘 되더니만은 이 두개가 고생이겠어요. 쉽지가 않네. 참 돈 버는 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뭐 하느냐 얘. 이노 잘 돼서 기분은 좋네요. 이노가 돈 많이 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유혹자.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쌉싶어. 이 시나리오가 왠지 실패할 것 같은 이런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적자를 낳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파는데도 아주 고통스러울 텐데요. 6작만 하려고 그러는데 6작도 쉽지가 않네.
아, 다 됐죠? 666 인가요? 666? 6? 6667. 망치를 발라가지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00% 합시다. 자. 황금 망치 100%. 4개 사면은, 하나, 두 개. 2400씩 4개. 2400 곱하기 4. 2400 곱하기 4 하면은, 8000에 9600만원. 투자 비용이 되고. 빠른 속도를 위해서 순백 10%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기 지루하시니까. 개당 한 370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죠. 자, 순백부터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꿀잼 가고 왜 넣었냐? 저거 나오니까 계속 실패하는 것 같다. 일단 이거부터 완작을 시킬까? 마무리 좋습니다. 자, 하나 완성시켰고요. 성공, 성공, 성공.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두 번 남았네요. 132장? 132장. 2장 남았는데요. 성공했죠?
하나는 되겠지. 자, 두 번째 완성을 했고요. 오케이, 세 번째 끝났고요. 가 갑자기 공격력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130이죠. 순백 더 사옵시다. 어, 아, 주문의 언적이 싼데 너무 길겠지? 보는 사람이 너무 힘들겠지? 주문의 언적이 340 정도 들어가니까, 그죠? 아, 차이가 좀 심하긴 하네요. 30만원, 300만원. 그냥 순백할게요. 빠른 진행을 하자. 330만원에 사고요. 아, 주문장 사건 개극혐이네 이거. 자, 132장에서 하나 남았었죠. 그럼 131장을 썼고 한 375 정도로 계산할까? 끝! 아, 끝났네요. 4개 작겠죠. 들어간 비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문은 1700원으로 계산을 하고, 계산기 잠시 꺼내고요. 자, 1, 2, 3, 4, 5, 6, 6개 썼다고 칩시다. 1700 곱하기 9000 곱하기, 아, 아니죠, 아니죠. 9000 곱하기 6 곱하기 1700, 9200만원 정도 썼고요. 9200만원 정도 썼고, 자, 소비 아이템 주문의 언적 31, 131 플러스 19, 150장 정도 썼고요. 150 곱하기 375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6200만원 써. 5억 6250만원. 그럼 망치값 9600만원 해가지고 총 투자 비용 9200 더하기 5억 6250만원 더하기 망치값 9600만원, 총 투자비용 7억 5천이 들었는데, 그럼 자기 하나당 2억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나리오대로라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강 7억 5천 정도 투자비용이 들어갔고요. 자, 우리의 시나리오 장신구, 아, 장신구 아니죠, 기타. 기타 기계심장 유니크 9% 6% 인트 9% 인트 6%.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는데요, 에디셔널 잠재를 해가지고 좀더 불려볼 것인가, 이런걸 좀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는 뭐 따로 하도록 하진 않겠습니다. 자, 16억 정도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자, 최근에 팔린 걸 좀 보자. 이게 17억 5천이니까는 아까랑 비슷하게 하면 되겠다. 얘가 16억 9천이니까 제 시나리오대로면 12억에 주고 샀죠. 저희가 작 투자 비용이 2억 정도 대강 들었다고 치면은 12억에 14억 정도인데, 14억에다가 수수료 값이 한 4, 5천 정도 나가겠지. 그러면은 16억에 팔면은 16억에 팔면은 한 1억 5천 남는 건가? 12, 13, 14. 아, 그러네요. 아, 얼마에 팔 건가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와, 17억에도 팔렸었구나. 같이 싸우러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싸움 들어갈까요? 굳이 내가 가격을 떨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싸움하러 들어갈까?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시간은 나름 10분씩 투자했었는데 2억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이거 작 하나 왜 남았어요? 하나 덜 했네? 잠시만요. 이거 작 하나 왜 남았습니까? 아, 투자 비용 발생합니다. 아, 성공한 줄 알았네. 소리 들려가지고. 요거 안에 성공하면은 하나에 2억 정도? 오케이. 개당 2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아, 어, 그럼 맞아요. 16억 6천? 16억 5천 갑시다. 자, 이것도 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16억 5천. 그죠? 16억 5천. 5,500만 원. 얘를 넘기면 돼. 16억 5,900만 원. 아니, 싸우러 가. 1,666이었지. 1,666. 16억 6,500만 원. 요렇게 세 개를 올리고 993. 20억만 20억? 이거는 돈 많이 된다. 제가 이거 산 게 15억쯤 산 거 같은데? 아, 15억 7천만 원이네. 거의 16억 줬네. 그럼 비용이 한 18억 들어갔구나. 아, 유니크로죠.
이게 23억, 18억, 19, 20. 한 20억 얼마는 받아야지 딱 괜찮을 거. 20억 5천. 20억 5천만원. 제건 올때 3%거든요. 18억 정도 들어갔다고 치면은 20억 5천이면은 20억? 22억 9천? 아니죠, 아니, 20으로 들어가야지. 20억 3천만원? 요 정도면은 이제 한 2억 남는 장사가 되겠죠? 맞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자. 괜찮네. 오케이. 이러면은 이제 제 투자 비용이 18억에다가 25억 5천, 2억 정도. 이게 시나리오대로 팔리게 된다면은 한 6억 7억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티타늄아트 마력 30%작 작이었습니다. 감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